대한민국 동서남북 모든 부동산 정보를 한 곳에. 안녕하세요. 네오비 동서남북 광민아입니다. 현대차 사옥 GBC 개발을 혹시 아시나요? 강남권 천지개벽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다 촉을 세우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강남의 토박이 공인중개사이신 이대진 공인중개사님께서 오늘 특별히 내용 붙여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업이면서 끝까지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진짜 정말 제대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싶으시다면 이번 영상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대진 공인중개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강남구 논현동 성신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이대진입니다. 강남과 인연이 된 지 26년이 됐고 부동산 중개업을 한 지 13년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것은 강남구 삼성동 현대자동차 그룹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에 대해서 말씀 나눌까 합니다. 옛 한전 부지인 24,000평의 땅을 2014년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10조 5,500억에 낙찰받았습니다. 평당 4억 3천 879만 원이었습니다. 원래 이 땅은 주계종 보훈사에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1970년 이 땅과 다른 부지 합쳐서 정부에 10만 평을 5억 3천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평당 5,300원 꼴이었습니다. 1970년 평당 5,300원짜리 땅이 2014년 평당 4억 3,879만 원 땅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가치는 얼마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2020년 공시지가를 보니까 5조 1,572억입니다. 평균 현실화율에서 시세 대비 공시지가 비율을 65.5%로 되어 있는데 따져보니까 7조 8천억 정도 됩니다. 2014년도에 10조 5,500억에 샀으니까 아직 산 가격보다는 공시지가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 시세 감안해서 계산해보니까 14조 4,400억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당 6억원 정도 하는 가격입니다. 주변 매매된 공시지가와 매매가격, 매매가 대비 공시지가를 보니까 창성빌딩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56.1억원입니다. 매매가격은 159억에 거래됐습니다. 매매가 대비 공시지가는 35.30% 나옵니다. 라테락스라는 건물은 매매가격 254억에 거래되었습니다. 공시지가는 125억 8천억원 나왔습니다. 매매가 대비 공시지가는 49.50%입니다. 매매가 대비 공시지가율을 보니까 19.20%에서 49.50%까지 되어 있습니다. 최근 매매된 강남역 뉴욕재가를 보니까 평당 7억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조감도를 보겠습니다. 대지면적 24,000평 규모에 연면적은 70만 평의 건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규모는 지하 6층에서 지상 105층까지 들어섭니다. 공사비는 2조 5,604억 원, 즉 2016년도 12월 계약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공사 기간도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비용도 4조 원 가까이 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현대건설에서 70%하고 현대엔지니어링에서 30% 하고 있습니다.
메인 타워가 105층으로 569m입니다. 층은 롯데가 123층인데 높이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메인 타워를 비롯해서 4개 동이 더 지어집니다. 하나는 호텔 오피스텔이 들어설 예정이고 한 군데는 판매 시설, 또 한 군데는 전시 컨벤션, 그리고 공연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GBC는 순수 오피스 빌딩만 지을 예정입니다. 현대차 그룹 계열사만 들어갑니다. 가로 세로 64m의 사각형 평면이 위로 좁아지지 않은 상태로 지상 569m까지 올라갑니다. GBC가 준공되면 30여개의 계열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근무 인력은 13,000명 정도에 달합니다. 서울에 있는 현대차 그룹 계열사 30여개 중 양재동 본사 사옥 입주사는 5개, 근무 인원은 5,000명입니다. 나머지 계열사는 분산되어 있습니다. 본사에서 헤딩을 할 때 이동 시간이 적지 않게 허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건물을 임대에 사용하는 비용도 연간 2,400원을 웃돈다고 합니다. GBC가 준공되면 신속한 이사 결정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임대료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정몽구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의 수건사업인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프로젝트도 올 상반기에 예정됐던 착공도 기약할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현대차 그룹 관계자는 현재 판매율이 좋지 않은 데다 공장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은 만큼 그룹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또 현재 내부적으로 투자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GBC는 지금 당장 중요한 현안이 아니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그룹 경영 상태가 안정화되면 그때 다시 GBC를 들여다볼 거라고 합니다. 빨리 코로나가 안정화되어 기업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이번 GBC 사업에 대해 알아보면서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의 정보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정말 유익한 정보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좋은 정보를 준비해 주신 이대진 공인중개사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응원의 댓글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오비 동서남북의 광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